세아의 현재 신체 발달 상태가 어떤지 아동 발달 전문가 한충근 선생님에게 더 정확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유, 대단하죠. 보통 못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잠깐 월령별 신체 발달을 살펴볼까요? 6개월 무렵 아이들은 뒤집기를 해요. 돌 무렵이면 잡고 걷기를 시작하고요. 18개월 아이들은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어요. 발달들이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극을 줘왔기 때문에 아이가 균형감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균형감각이 이루어져 있으면 아이의 운동성이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운동성이 빨라지다 보면 뇌의 자극도 훨씬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운동 발달의 전반적인 어떤 그 영향들은 신체적 자극에서 이루어졌고 그러한 자극들은 두뇌 발달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래보다 빠른 새아의 신체 발달 비결은 바로 아빠의 특별한 두 손에 있었는데요. 새아와 아빠의 놀이 시간. 아빠는 마사지뿐만 아니라 놀이와 생활 곳곳에서 새아의 몸을 자주 만져주는데요. 날아간다. 야주. 아빠의 손길이 닿는 것이 자연스러운 새아. 온몸으로 아빠와의 놀이를 즐깁니다. 자, 야, 다림도 많이 세졌네. 손도. 그렇지. 다시. 쭉. 우와. 허리미 안 좋아지는데. 와. 괜찮았어요? 자, 이번 앉자. 쭉. 작게 태어난 새아를 위해 책을 보며 독학으로 아기 마사지의 기술을 공부했다는 아빠.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새아 아빠의 마사지 비법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 비행기 타보는 거 어떨까, 비행기. 자, 자, 자. 아이와 눈을 맞추고 피부로 아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빠 손에 숨겨진 마사지의 비밀이었습니다.